오늘은 김콩설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영상입니다. 콩설님은 유튜브는 안 하셔서 인스타 태그해드릴게요. 인스타 하는 백궁이들은 인스타도 구경 오세요. 오랜만에 고민 상담 준비했습니다. 고민 사연 시작! 저는 아이돌을 좋아해서 비공굿을 만들어 팔려고 해요. 그런데 저보다 잘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팔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 만들면서도 고민이 됩니다. 괜히 팔려고 했다가 팔리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을까봐요. 하지만 제 옆에는 늘 당당하라고 말해주는 단짝 친구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. 저 만들어서 팔아야 할까요?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? 저도 같은 고민 엄청 많이 했었어요. 제가 만든 비공굿 발주를 안 하니까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제 도안 도용해서 문구점에서 많이 판다고 하니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팔까 싶기도 했죠. 그런데 이게 제작 수량은 엄청 많이 해야 가격이 저렴해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처치 곤란일 것 같아서 저는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. 그냥 저처럼 재미로 도안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